자, 이번 시간에는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문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 원가를 그 발생 장소별로 분류 집계해서 배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조 간접 원가는 비효율과 낭비가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문별로 좀더 정확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합니다. 자, 그 제조 간접 원가가 사용하고 있는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되고 있는 그 장소를요, 부문이라고 합니다. 그 부문하고 관계된다고 해서 부문 원가라고 합니다.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말했습니다. 좀더 정확하고 엄격하게 제조 간접 원가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제조 간접 원가 전체 금액을 각 부문별로 얼마큼씩 썼는지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원가 중심점에서 배부라고 그럽니다. 즉, 제조 간접 원가,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간접 제조 경비를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누어서 배부를 하는데요. 제조 쪽에 쓰는 거하고 보조 쪽에 쓰는 그 제조 간접 원가가 제조 부분에만 쓰는 게 있고 보조 부분에만 쓰는 게 있고요. 제조 보조에 공통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걸 구분을 합니다. 구분한 후에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에만 쓴 거는 제조 부분에만 쓰고 보조 부분에만 쓴 거는 뭐 일단 제조하고 보조에다가 배부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 보조에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정한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통해서 제조하고 보조로 배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조 부분은 제조를 보조하기 때문에 보조 부분 간에 상호 용역의 수수 관계를 파악한 후 계산이 끝나면 제조 부문으로 최종 배부를 해서요. 제조 간접 원가를 최종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해서 혹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거나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통제를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즉 낭비되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 제조 간접 원가를 해당되는 각각의 제공품에다 배부를 해서요. 전체 완성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말하면 부문 직접 원가, 즉 개별 원가를 각 부분에 부과하고요. 부문 간접 원가를 각 부분에 배부합니다. 1, 2, 3, 4 순서대로 해요. 그 다음에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이렇게 배부합니다. 그때 배부할 때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조 부문 원가를 각 제품, 제공품을 통해서 각 제품에 최종 배부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부문별 원가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조 간접 원가가 쓰고 있는 부문은 이제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게 나누는 게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공장 전체에서 발생되는 제조 간접 원가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부문별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 근데 계산은 이제 전체로 하는 게더 간단하겠죠. 전체 그냥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각 제공품에다가 배부해서 제품으로 최종 넘어가게 하면은 간단하겠지만 그래도 제조 간접 원가의 그 낭비된 요소를 잡는 게 원가 계산의 원칙이고 좀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문별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가 제조하고 보조에 부분으로 나누어 공통으로 쓰고 있는 제조 간접 원가 제품의 공통으로 쓰고 있는 제조 간접 원가를 좀더 자세히
자세히 계산하기 위해서 제조 간접원가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 제조하고 보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조에만 쓰고 보조에만 쓰는 것들은 직접 거기에다 직접 부과하고요. 제조 보조에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작업 시간, 건물의 사용 면적에 따라서 배부하고요. 전기 사용료는 전기 소비량으로 배부를 합니다. 많이 소비했으면 많이 배부하고 적게 소비했으면 적게 배부하는 거죠. 수선비는 수선 횟수로 하고요. 가스 수도 사용료는 가스 수도 사용량으로 합니다. 운반비는 각 부문의 물품의 무게, 운반거리, 운반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복리 후생비는 각 부문의 종업원 수, 임차료, 재산세, 화재보험료는 그각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이나 그 해당되는 기계의 가격을 기준으로 배부를 합니다. 배부하는 이유는 약간 말씀드렸지만,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을 나누어서 하면 좀더 엄격하고 정확한 계산을 할수 있다. 자, 그리고 보조 부분에 있는 게 제조로 가서 최종 제품으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보조 부분으로 나누어서 배부를 합니다.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부 기준을 보면은요, 보조 부분 상호간의 용역 수수 관계에 따라서 세 가지를 택해서 배부할 수 있어요. 세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택하는 거는 위에 있는 그 관리자가 택해주면 계산은 밑에 있는 이제 담당 직원이 계산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이 보조 부분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보조 부분인데, 정확하게 이제 보조 부분 계산을 하고 싶다면 보조 부분 간의 동력은 전기고요, 수소는 이제 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 기계가 고장 나면 수선을 할 거고, 수선 기계가 그 다음에 수선 기계가 돌아가려면 전기를 공급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서로 주고받는 거 계산을 안 하는 건 직접 배부법이라고 그래요. 서로 주고받는 걸 계산하는 거는 상호 배부법이라고 그럽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다 계산 안 하고 중요한 순서를 매개해서 일정한 단계까지만 계산하는 거는 단계 배부법이라고 합니다. 직접 배부법이라는 말을 쓴 거는 보조 부분 상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 계산을 아예 안 하고 보조 부분에서 제조로 넘어가는 거 한꺼번에 이렇게요.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예요. 직접 했다. 원래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데 아예 계산을 안 하고요. 각각의 보조 부분에 있는 거가 다른 보조 부분에 분명히 용역 수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계산 안 하고 제조로 직접 가게끔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은 간단하죠. 주고받는 계산을 빼먹었으니까. 그래서 계산은 간단한데, 간단하다는 거는 최대 단점이 뭐냐면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간단하면 좋은 점도 있죠. 경제성 면에서 유리해요. 즉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니까. 상호 배부는 다 계산하는 거거든요. 서로서로 주고받는 거.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그래서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겠죠. 하지만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영자는 잘 판단을 할 거예요. 경영자는 제품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건뭘 말하면 그 제품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가가 어느 부분에서 낭비가 심하는지도 좀더잘알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판단을 해서 보조 부분 간에 서로 주고받는 데서는 낭비가 심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직접 배부법으로 하면 되겠고요. 보조 부분 상호 간에 낭비되는 요소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전체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상호 배부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보조 부분 중에 특정 보조 부분에만 낭비가 심하게 될것 같다. 그러면 그 중요한 부분의 순서를 정해놓고 그 부분까지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를 단계 배부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단계 상호를 통해서 보조 부분에서 이제 제조 부분으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보조 부분 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 계산할 때 하나로 묶어서 하느냐, 고정 원가하고 변동 원가로 구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 부분을 통째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걸 단위 배분률법이라고 그러고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각각 구분해서 하는 것은 이중 배분률법이라고 그럽니다. 이중 배분률, 이중 배부 이렇게 말해요. 배부하고 배부는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배분이라고 나오거나 또는 배부라고 나오면 같은 말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보조 부분에 그 들어가는 그 원가들을 보면은요, 변동되는 것도 있고 고정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항상 들어가는 게 똑같으면 고정이라고 그러고,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만들면 적게 들어가는 걸 이제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걸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조 부문을 갖다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보조 부분 상호 간에 수수료 계산한 다음에 제조 부분으로 이렇게 딱 넘겨주는 거, 이게 제일 좋겠죠. 근데 계산하다 보면 그거 다 따로따로 구분 안 하고 한꺼번에 필요에 따라서 한꺼번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고정 원가하고 변동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이럴 때 단일 배부일법이라고 그래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조립, 그 다음에 절단이 있어요. 이게 메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제조 부문이라고 그래요. 부문이라는 말은 직접 간접원가가 그 발생하는 장소를 말해요. 예. 직접 간접원가가 간접원가 공통으로 쓰는 그 간접 비용이 제조하고 보조 부문에서 쓰게 되고요. 보조는 당연히 제조로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가야 되겠죠. 보조는 항상 보조해야 되니까 포함돼야 돼, 제조로. 보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립과 절단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해야 되고, 고장 나면 수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뭐 얘도 더 있습니다. 그럼 동력 수선, 그게도 더 있으니까 얘네들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 원가가 있을 거고, 그다음 변동적으로 발생되는 변동 원가가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 고정 원가하고 변동 원가로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는 걸 이중 배부율법 이렇게 말하고요. 따로따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두 개로, 예. 하나로 합치면, 구분 안 하면, 구분 안 하고 하나로 하면 단일 배부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계산을 먼저 하겠죠. 하고 나서 보조 부분 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 이제 그 다음에 계산해요. 이렇게. 전부 다 계산하면 상호라고 그래요. 둘다 낭비되는 게 생길 수 있다 그럼 다 하는 거고, 아예 안 하는 거는 직접이라고 그러고, 안 하고 직접 그대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한 거는 순서를 정하고 일정한 단계까지만 했다고 해서 단계 배부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지, 이쪽으로 다. 결국에 넘어가면 또 결국 이렇게 다 넘어가요. 계산한 다음에 넘어가든지 그냥 넘어가든지 이렇게 넘어가면 최종 제조 간접원가, 가장 정확하게 계산된 간접원가가 나오고, 이 간접원가가 나오면 만약에 두 개의 제품을 만든다, 그럼 1번 제품 만들고 있는 거 2번 제품 각각의 제조 간접원가를 최종 배분을 해서 완성품 원가를 계산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진행 절차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얘가 좀 중요해요.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예.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제 선택하는 건데, 정확하게 다 확인하고 싶다면 상호를. 이쪽 부분에 보조 부분 상호 간에 용역 수수료를 계산 안 해도 이쪽에 낭비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직접을. 그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예. 정확도는 떨어져요. 그래서 부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절충.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 방법을 잠깐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두 개의 제조 부분과 두 개의 보조 부분이 있으며, 이렇게 각각 두 개씩 있다는 말이네요. 예. 각 부문별 원가 발생액과 보조 부분 용역 공급이 다음과 같을 경우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직접 배부법 이용해서 수선 부분에서 조립 부분으로 얼마가 배부되는지 그거 구하라고 그랬고요.
단계 배분법을 이용해서 수송 부분에서 조립 부분으로 얼마가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을 통해서 수송 부분과 전력 부분에서 조립 부분의 배분의 보존가가 얼마인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산이 제일 간단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입니다. 시험에 얘가 나오면 제일 좋아요. 제일 복잡한 건 뭐예요? 얘입니다. 얘가 나오면 이제 시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올 때 너무 복잡한 거는 좀 나중에 푸셔야 돼요. 단계는 그냥 시간 중간 정도로 걸려요. 말 그대로. 정확도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과 비용은 당연히 적게 드는 거 직접. 그 다음에 적게 드는 거 단계, 그 다음에 상호가 되고요. 이제 계산해 볼게요. 일단 직접은 보조 부분 상호 간에 낭비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상이 없으면 그냥 직접 회부해 버리겠다 이거죠. 그러면 수선 부분에서 조립 부분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수선 부분에 수선비 20만 원, 이 조립과 절단으로만 가는 거예요. 동력 쪽도 전력이 전력 동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전기 쪽도 고장 나면 수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수선하는데 이 부분에서 낭비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되면 이 부분 계산을 안 하겠다는 거죠. 수선 시간 잠깐 볼게요. 전기 부분 수선 1200, 조립 부분에 200, 절단에 200 이렇게 했는데 전력 부분에 1200 계산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거지. 이것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 보면 조립으로 가는 것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20만 원에서 조립으로 간 거는 이두 개만 간다고 그랬으니까 조립과 절단 두 개로만 가니까 조립과 절단의 시간을 분모에다 놔야 돼요. 그래서 200 플러스 200, 400 시간이 되고 그중에 조립에 갈 시간을 가지고 그 금액만큼, 그 비율만큼 이게 많이 쓴 수선 비율만큼 계산해야 되니까 조립 부분에 시간을 분자다 놓는 거죠. 그러면 50% 되는 거죠. 2분의 1. 그래서 10만 원 배분하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10만 원, 10만 원 배분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는요. 단계는 둘 중에 주고받는 거 하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써줘야 돼요. 전력 부분의 원가를 먼저 계산한다. 전력 부분은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전력이 수선으로 가는 건 계산하는데 수선이 전력으로 가는 거 계산 안 하겠다는 거죠. 이쪽에는 낭비가 있을 것 같아. 계산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한다면 전력비 전기요금 10만 원 나왔다면 이 10만 원이 수선에 가는 거 먼저 계산해서 그 금액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선비 기존에 있는 20만 원에다가 전력이한테 받은 부분이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얼마를 넣어줘야 될지를 해야 되는데요. 전력 부분은 수선한테 100kW, 조립한테 50kW, 절단한테 50kW 썼으니까 전력은 수선, 조립, 절단에 다 쓰는 거예요. 다 배부하는 건데 수선은 전력한테 가는 거 배부 안 하고 보조 부분 상호 간에 다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이쪽에 가는 거 배부 안 하고 둘한테만 간다는 거 조립하고 절단한테. 그러면 계산 순서는 먼저 전력 부분부터 해서 수선한테 주고 그 다음에 수선 부분은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조립하고 절단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전기 쓴 킬로와트 100, 50, 50을 분모에다 집어요. 그럼 200이 됩니다. 그 중에 수선은 100kW 썼으니까 10만 원 중에서 5만 원 수소로 넘겨져요. 그럼 기존의 수선은 20에다가 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예, 수선은 전력적으로는 수선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조립과 절단으로만 가지고 하고 있으므로 아까처럼 전체 조립 절단의 수선 시간 400에서 조립의 시간 200시간 절반. 그래서 12만 5천원을 배부하게 돼요. 25만 원의 절반.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상호 배부법은 둘다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는 거다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된 요소를 찾아보겠다라는 거죠. 둘다다 주고받는 거 계산하려면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전력 부분을 X로, 수선 부분은 Y로 하고요. 전체 이 X는 XY 하면 X는 수선한테 1200시간을 받고요. 마찬가지로 수선 Y는 전력한테 100kW를 받아요. 그러니까 전력 X는 본인의 전기요금 1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수선한테 받아야 될그
금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소는 얼마 받느냐면 그 비율만큼 받을 거예요. 수소는 비율만큼. 수소는 전체 1200, 200, 200 이렇게 수소냈단 말이에요. 전체 총 수소 시간에서 다 더하면 이제 1600이 나와요. 전력 수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200시간. 이렇게 하면 0.75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비율만큼을 수선비한테 이제 받을 거니까 Y라고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거 20만 원에다가 전기한테 받을 그 금액은 그 비율만큼, 그 비율만큼, 전기 쓴 비율만큼 받겠죠. 전체 총 200kW에서 수소는 절반을 쓰고 있으니까 0.5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각각의 전력 부분에 조정된 금액, 수선 부분에 조정된 금액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전력 부분은 이제 10만 원에서 수선한테 받은 것까지 하면 40이 되고 수선은 20만 원한테서 20만 원 중에서 전력한테 받은 거 40만 원을 받게 각각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최종적으로 전력이 조립으로 간 거, 절단으로 간거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선이 조립으로 간 거, 절단으로 간거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수선 부분과 전력 부분에서 조립 부분에 배부될 보조 원가를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이거만 가지고 해보면 조립 쪽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수선이 조립에 가는 거는 수선 시간 40, 그 다음에 전력이 조립에 간 거는 전력 40, 이렇게 각각 계산해서 수정된 결과를 받은 거예요. 금액이 자기 것보다 플러스 됐죠.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조립에 들어간 거는 이제 수선이 조립에 간 거니까 수선은 수선은요, 수선이 조립에 간 거니까, 수선 부분이 전력에 간 거, 조립에 간 거, 절단에 간 거, 다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수선이 조립에 간 거는 전체 다 플러스 해야 돼요. 다 하면 1600이잖아요. 1600 중에 조립한테 간거 200.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수선한테 받은 부분 포함된 금액에다가, 전력이 간 부분은 수선에 간 거, 이거 계산했어요. 조립에 간 거, 절단에 간거다 해야 되니까 150, 50 다해서 200한 다음에 그 중에 조립 5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 얼마씩 배부가 될지 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하면 쉬워요. 말로 하면 쉬운데 이걸 계산으로 해보라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계산 문제는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이거 풀수 있으면 웬만하면 다풀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조에서 제조까지 진행된 비효율적인 것, 낭비되는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계산이 끝났다면, 낭비되는 요소가 제거가 됐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그 제조 간접 원가 부분을 제조 부문 원가로 배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에, 제조 간접 원가를 제공품으로 배부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를 제공품으로 배부하고요. 제공품이 뭐 1번 제품, 2번 제품 이렇게 나누면 1번 제공품, 2번 제품을 나누어서 제조 간접 원가가 각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마지막으로 최종 계산하면 계산 절차가 끝나게 돼요. 배부 절차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조하고 보조로 배부하고 그다음에 보조를 제조로 배부한 다음에 정확한 제조 간접 원가가 나오면 마지막에 최종 그 제조 부분에 있는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되니까 이걸 제공품에 대체하면 됩니다.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일련의 과정인데요. 제조 간접 원가 부분부터 지금 우리가 시작했어요. 공통비잖아요. 공통 원가라고요. 이런 제품이 공통으로 쓰면 낭비가 심하죠. 책임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럴걸요, 여러분? 세 명의 사람이 있는데, 세 명의 사람이 세수비누를 쓸 때, 각각 하나씩 줬을 때하고, 한꺼번에 주고 나누어서 써라. 잘, 그러면, 하나씩 주면 자기 거 아껴 쓰는 사람은 정말 잘 아껴 쓸 거예요. 꼼꼼하게. 근데 같이 써라, 그러면, 자기가 아껴 써도 다른 사람이 아껴 쓰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아껴 써야 돼? 이런 의식이 생기죠. 그런 게 바로
공통원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낭비가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낭비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낭비되는지를 정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려면 이렇게 부문별로 나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문별로 나누었는데 그 부문을 제조 부문, 제조 간접원가가 쓰고 있는 그 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조 부문, 그 다음에 보조 부문 이렇게 나눈다. 자, 그리고 보조 부부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예. 전력이 있고 수선 이렇게 있다면 얘네들 서로 주고받는 거 계산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결국에 정확한 제조 간접 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제조 부분까지 계산이 됐다면 보조 부분이 넘어간 거니까 이 제조 부분이 정확한 제조 간접 원가가 돼요. 얘를 해당되는 제품 만드는 데 배부하면 된다 이거예요. 1번 제품, 2번 제품에다 배부. 그 배부하려면 배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이제 제조 간접 원가에 어느 정도 낭비된 요소는 다 제거됐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각 제품 만들고 있는 그 1번 제품, 2번 제품, 제공품 1번, 제공품 2번에 배부해야 되는데 그 배부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실제 배부법과 예정 배부법이 있습니다. 실제 배부법은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된 걸로 배부하는 거고요. 예정 배부법은 제조 간접 원가를 예상해서 배부한 걸로 하는 거예요. 예상해서. 실제 발생된 걸로 배부하는 게 맞는데 예정 배부법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정 배부법이 왜 나왔냐면요.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다 보면 매월 동일한 수량으로 생산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계절을 타는 제품들이 있어요. 특정 계절에 잘 팔리는 거. 자, 그런 것들은 매달 생산 수량의 차이가 심하게 돼요. 이렇게 생산 수량의 차이가 심한 거, 즉 계절을 타는 제품 같은 것들은 실제 발생된 제조 간접 원가로 계산하게 된다면 많이 생산하는 그 달은 제조 간접 원가가 조금밖에 발생이 안 되는데 적게 생산하는 달은 많이 발생해요. 똑같은 제품인데 제조 원가가 많이 발생하면 전체 제품 원가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같은 제품을 만들었는데도 어느 달은 원가가 크게 나오고 어느 달은 작게 나와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제조 간접 원가를 실제 발생된 걸로 계산하지 않고 연초에 1년치 몇개 정도 만들지를 예상해서 그 전체 쓸 제조 간접 원가를 가지고 각 제품에 배부하겠다는 거예요. 예상해서 하는 거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따라서 전체를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만들다 보면 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냉장고나 에어컨을 파는데 올해 한 1000대 정도 팔릴 거야. 에어컨 판다고 했을 때. 올해 여름에 좀 덥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1000대 만들려고 1000대 해당되는 예정 배부를 하게 돼요. 매달 실제 발생된 걸로 하면은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매달 실제 발생된 걸로 하면 원가 차이가 심해지니까. 예. 그래서 1000대 정도 만들 거다, 에어컨을. 그랬는데, 실제 만들다 보니까 더 더운 거예요, 여름에.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또는 안 더워요. 그러면 안 팔려요. 그러면 더 적게 만들겠죠. 그런 차이가 발생해요. 그 차이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결산에 가서 이제 조정을 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 배부법이 나온 이유는 옆에 써진 것처럼 예, 생산 수량의 차이가 심한 경우에 제품의 원가 차이가 심하면, 똑같은 제품이 원가 차이가 심하면 관리하기 불편하니까 나왔다.
예정보입법을 쓰면 좋은 점은 미리 예상한 제조 간접 원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을 빨리 할수 있어요. 실제 배부법을 쓰게 된다면 실제 발생된 거 계산할 때까지는 원가 계산이 완료가 안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예정 배부법이 좋습니다. 단점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결산 시에 그 차이가 발생되는 거고 그 차이는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팔리든 적게 팔리든 예상해서 1년치 가지고 계산하니까 매달 원가는 똑같이 나오게 돼요. 예정 배부법을 쓰게 되면 매달 원가 다르게 나온다 해보세요. 팔리는 수량의 차이로 인해서 생산 수량이 다르게 돼가지고 그러면 관리하기 쉽지 않겠죠. 예, 똑같은 에어컨인데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매달 생산 수량의 차이가 일정한 거는 실제 배부법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실제 배부법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실제 발생된 걸로 하니까요. 예정 배부법보다 당연히 정확하죠. 그러니까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하는 방법은요. 여러 제품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조 간접 원가 총액을 분자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배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배부 기준에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배부 기준은 제품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제품의 특성에 맞춰서 배부하는 건데요. 제품을 두개 만들어요. 제공품 1번, 제공품 2번 이렇게 두개 만든다. 1번과 2번을 공통으로 사용하면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얼마씩 썼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씩 썼는지 계산.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배부라고 하는 거죠. 제조 간접 원가에 제품에 배부하는 거. 얼마큼 썼는지 몰라요. 공통으로 쓰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만들고 있는데 두개 제품에 전기를 쓰고 있는 걸 공통으로 그러면 얼마씩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제품의 특성을 파악해요. 각 제품의 특성을 파악해서 각각의 제품에 그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가 매우 중요하다면 그 직접 재료 많이 쓴 데다 많이 배부하겠다는 게 직접 재료 원가예요. 그럴 때그 배부 기준은 직접 재료 원가 전체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사람의 노동력이 중요한 거예요. 두개 제품 만드는데 공통으로 쓰는 거. 그러면 1번 제품에 쓰는 노동력과 2번 제품에 쓰는 노동력이 그 차이가 있겠죠? 더 많이 노동력이 투입됐다면 더 정교한 제품을 만들고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 제조 간접 원가를 더 많이 배부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직접 넘어 원가법으로 계산하라 이거죠. 직접 원가는요, 재료도 많이 쓰고 노무도 많이 쓴 데다 많이 배부하겠다는 거예요. 재료하고 사람의 노동력이 둘다 중요할 때는 두개 합산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노동시간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시간법이 있는데 이게 시간법이라고 그럴 거예요. 시간법. 시간으로 계산해서 한다고 그래서 얘는 이제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그래서요. 가격법. 이 밑에 나오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말합니다. 이세 개는 금액으로 해요. 예. 생산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경우 또 기계를 많이 쓰거든요. 예. 자, 그런 거는 사람의 그 노동시간에 따라서 제품의 질이 달라지거나 그다음에 생산 자동화가 되어 있는 회사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많이 쓴 데다가 많이 배부하겠다. 그게 시간법입니다. 우리가 이게 좀 어려우면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식당에 가서 세 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예전에는 그 밥값을 좀 지기가 높은 사람이 많이 냈어요. 요즘에 이제 더치페이 하잖아요. 더치페이 할 때, 이 더치페이가 배부예요, 배부. 이왕이면 정확하게 하려면 기준을 정해줘야 되겠죠? 급여 많이 받는 사람이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 그럼 그 기준이 급여잖아요. 아니,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준을 나이로 정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배부법은 그 기준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조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제품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개 제품 만드는데 각각 제품에 쓴 직접 재료 원가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지는 거라면 직접 재료 원가 많이 들어간 게 비싸게 팔겠죠. 그럴 때는 제조 간접 원가를 많이 배부하는 거예요. 적게 쓰는 거는 저렴하게 팔아야 되니까요. 비싼 직접 재료 원가를 조금밖에 안 썼다 그러면 제조 간접 원가도 조금만 배부해서 어차피 정교하고 비싼 제품은 가격이 좀 비싸도 잘 팔려요.
아, 근데 단순하고 좀 저렴한 거는 가격이 좀 싸야 돼요. 그래서 제조 간지 뭔가 적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같은 양을 써도. 그래서 원가 차이를 심하게 이렇게 구분시켜서 회사가 두개 제품 다잘 팔릴 수 있도록 정책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부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하게 된다면 두개 제품에 공통으로 쓴 제조 간접 원가 1, 2번에 100만 원 썼다. 그럼 100만 원을 이렇게 분자에다. 그다음에 1번과 2번 제품에 직접 재료 원가법을 하고 원가법 기준을 쓰기로 했다. 그럼 1번 제품에 직접 재료 원가, 1번 제품에 쓴 거, 2번 제품에 직접 쓴 재료 원가 각각을 합산해서 얘가 10만 원 쓰고 얘가 5만 원 썼다 그러면은 둘을 합산해서 15만 원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배부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배부를 구해주면 각각의 제품에 이 100만 원을 얼마씩 배부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면은 이 배부를 기준으로에 따라서 많이 쓴 거는 이 배부를 적게 나올 거고 적게 쓴 거는 적게 나올 거니까 이 배부에다가 제품별 배부 기준에 실제 발생액을 하는 거죠. 즉, 두개 있다면 1번 제품에 직접 재료원가 1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10만 원에다가 아까 말했던 배부 이렇게 곱해주는 거고 2번 제품에 쓴 직접 재료원가가 5만 원이었다 5만 원에다가 아까 했던 배부 이 배부를 곱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계산하는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 개별원가 계산제를 적용한다는 말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원가하고 간접 원가를 다 실제 발생된 걸로 하는 거예요. 참고로 실제하고 예정을 구분하는 거는 제조 간접 원가를 실제 발생된 걸로 하느냐 예상해서 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직접 원가는 다 실제 발생된 걸로 해요. 둘의 공통 계산 방법은 직접 원가는 실제 발생된 거 하는 거예요. 직접 원가는 실제 발생된 걸로. 단, 간접 원가만 실제는 실제 발생된 걸로 하고 예정은 예상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과 간접을 실제 발생된 걸로 다 하는 걸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직접은 실제 발생된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간접은 예상해서 하는 것을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 그두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단어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상 개별 원가로 계산하세요라고 그러면 직접 원가는 실제 발생된 걸로 간접 원가는 예상된 걸로. 그 다음에 실제 개별 원가로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직접 원가, 간접 원가 다 실제 발생된 걸로. 자, 그래서 봅니다. 당사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직접 재료 원가를 기준으로 재료가 중요하나 봐요.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한다. 1번 제품에 배부될 제조 간접 원가를 구하시오. 그러면 배부액은 아까 말한 대로 배부일에다가 그다음 배부 기준에 실제 발생액이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되므로 1번 제품에 배부될 제조 간접 원가 200만 원 중에 1번 제품에 얼마 배부돼야 될지 그걸 구하라는 거죠. 제품은 1번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2번 제품도 있고 여러 개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중에 1번 제품에는 얼마를 배부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직접 재료 원가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직접 재료 원가 40 이게 바로 이거예요. 곱하기 이제 배부율을 하는 건데 배부율은 분자에 배부할 제조 간접 원가 총액 200이 되고 그다음에 분모에는 배부 기준의 총액이잖아요. 배부는 직접 재료 원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1번, 2번, 3번 제품 공통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직접 재료 원가 전체 총액 200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40만 원 배부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 제품 만드는 중에서 1번 제품 전체 총 제조 간접 원가 중에서 얼마를 배부해야 되냐? 그러면 40.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정 배부법은요, 그 공식이 다 예상해서 하는 거니까요. 예정 제조 간접 원가 총액 분자의 분모의 예정 배부 기준 총액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예상해서 배부해야 될 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액은 이 예정 배부에다가 제품별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 이렇게 하는 거죠. 기준은 똑같아요. 예정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예정이 들어갔어. 자, 그래서 똑같이 공시다 대입하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문제는 이제 차이가 발생되는데요. 많이 배부했거나 적게 배부하는 차이가 발생돼요. 실제하고 비교했을 때. 예정 배부법은 그 차이 조정하는 것까지 학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차이 조정이 어떻게 하는지 거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까지 하면 예정 배부법만 쓰는 차이 조정 방법입니다. 예상해서 배부한 거하고 실제 발생한 거는 항상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 대로 이번에 여름에 온도가 좀 덥다고 그래서 에어컨을 한 1000대 정도 만들어야지 그랬더니 너무 안 더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장에서 800대밖에 안 만들었다. 그러면 그 차익이 생기잖아요. 원가는 다 계산해 놨는데 미리 연초에. 그러면 결산식 가서 그걸 조정해야 돼요. 조정할 때 많이 배부했느냐 적게 배부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적게 배부했다면 과소 배부라고 그래요. 과소 배부된 만큼을 추가로 더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혹시 많이 했다면 과대 배부라고 그래요. 과대 배부한 만큼은 차감하면 되겠죠. 차감해서 그 차이를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매출원가 조정법, 그 다음에 비례배분법,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법. 배분법, 배분법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원가 조정법, 비례배분법 또는 비례배분법, 영업의 손익법. 이렇게. 비례배분법은 또두 가지가 있어요. 총원가 기준법, 원가요소 기준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원가 조정법은 그 차이가 발생되면 그 차이를 매출원가에다가 더하거나 빼서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더하냐면 과소 배부했을 때 더하는 거고, 과대 배부했을 때는 이제 빼는 거죠. 전부 다 매출원가로 그 차이를 갖다가 처리하겠다. 비례 배부법은 그 차이를 기말에 만들다 남은 재공품,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제품, 그 다음에 팔려나간 매출원가 세 개에다가 비례적으로 배부하겠다는 거예요. 영업의 손익법은 그 차이를 전부 다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 조정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매출원가 조정법, 비례배분법, 영업의 손익법이 있다. 가장 합리적인 거는 비례배분법이 돼요. 한쪽에다 올인하지 않았잖아요. 매출원가 조정법, 매출원가에 올인했죠. 영업의 손익법은 영업의 수익 비용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근데 비례배분법은 공장에서 결산 시에 제품 만들고 현재 남아있는 기말의 재고품, 기말의 제품, 근데 팔려나간 매출원가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서 배부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배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고 안 쓰고는요, 경영자 마음입니다. 경영자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이게 방법이 세 개가 있다는 거는 택해서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례배분법 보면 또 총원가 기준법과 원가요소 기준법이 있는데, 총원가 기준법은 기말의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총액을 기준으로 배부 차이를 갖다가 배부해 주는 거고요. 각각 그 총액 기준으로 해서 비례적으로 하는 거고, 원가요소 기준법은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 간접원가의 비율에 따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네요. 그렇죠? 제조 간접원가의 비율. 제조 간접원가에서 발생됐으니까 이세 개에 포함된 제조 간접원가의 비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계산은 좀더 정확한데, 이거 비율 계산하려면 시간은 더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입니다. 자, 예정 배부 시 제조 간접 본가 배부 차이 조정 회계 처리 잠깐 보면은요. 그림으로 좀 그려서 한번 보여주면 한 번에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일단은 예정 배부를 하죠. 먼저 예정 배부 할 거예요. 연초에. 그래서 해당되는 제공품에다가 제조 간접 본가를 배부를 해요.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조 간접 본가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옮기고 이제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가는 거죠. 이게 1단계 먼저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게 만약에 뭐 3,000원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2단계. 차이 조정하기 위해서 결산일에 실제 발생된 것을 계산하겠죠? 실제 배부된 그 금액을 확인해 봐요.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된 거 계산해 봤더니 이게 5천 원 나왔다고 하죠. 직접 들어간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그 다음에 제조 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됐어요. 매달 하면 올 말에 하는 거고, 1년에 한번 하면 기말에 실제 배부되는 금액을 계산해요. 그러면 이제 둘의 차이를 알게 될 거예요. 3,000원 배부했는데 5,000원이 발생됐네요. 적게 배부했잖아요.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그 차이 금액을 확인해서 그 차이를 조정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조정을 위해서 잠깐 보면 제조 간접 원가 실제는 얼마? 5천. 그런데 예상해서 배부한 거 있잖아요. 3천.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의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얼마 차이가 발생했어요? 2천 원 차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배부 차이입니다. 따라서 그거 처리하기 위한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 이 계정 과목 필요하고, 이 차이가 발생된 2천만 원권을 배부 차이 차변에다가 써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2천 원 이제 조정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요. 예. 제조 간접 원가에서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로 가야 되니까 대변에 있는 게 차변으로 옮겨가면서 차변으로 이동된 거예요. 이게 왜 차이가 2,000원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적게 배부했대요. 적게 배부하면 과소잖아요. 그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옮기고, 아까 말한 대로 2,000원이다. 그럼 2,000원을 이쪽 대변으로 옮기고, 비례 배부법을 쓰기로 했다. 그러면 각각의 기말의 제공품, 기말의 제품, 매출 원가 그 금액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총원가 기준법을 한다면 전체 남아있는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 그 전체 비율을 계산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2,000원을 각각 해당되는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에 배부하는 거죠. 이게 비례 배분법이에요. 과소라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과대라면 거꾸로 하면 돼요. 매출원가 조정법이라면 전체 금액을 매출원가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영업의 손익법이라면 적게 배부하는 거는 손실로 처리하고요. 많이 배부하는 건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마지막에 최종 회계 처리되는 거이 금액을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차변과 대변을 좀 외워놓으셔야지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론 하나 더 알기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제조 부분 원가를 제품에 배부할 때 이왕이면 부문별로 배부하는 게더 정확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문별로 하기 싫으면 공장 전체로 할 수도 있어요. 즉 제조 부문, 보조 부문 이렇게 안 나누고 한꺼번에 하고 싶다. 그걸 공장 전체 배분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문제 푸시다가 나오면 이거 구분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구분 안 하고 하니까 보조 부분간에서 발생한 원가를 무시하죠.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낭비된 요소가 발생이 됐다면, 이거 좀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시간과 비용은 많이 절감할 수 있어요. 부문별로 하는 거는 방금 우리가 했던 거고요. 정확도가 좀더 높아져요. 좀더 높아지는데 이 안에서도 어떤 거 쓰냐에 따라 또 정확도가 다르잖아요. 직접 단계 상호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다음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